마카는 나무에서도 잘 이제 발색이, 착색이 잘 되고 발색이 좋기 때문에 요새 나무에서도 이렇게 활용해서도 채색을 하시면 되게 예쁜 색을 내실 수 있습니다. 캘리그라피를 이용해서 문패를 만들어 볼게요. 요새는 그 마카를 이용해서 이런 펜시우드라는 공예품이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. 이런 MDF판을 이용해서 채색, 마카로 채색을 하는 건데요. 손쉽고 되게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상관없이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. 마카를 이용해서 간단히 채색을 해볼게요. 마찬가지로 조금 더 오래된 보존을 위해서, 오래 보존을 하기 위해서 마감 처리를 발라줄 거예요. 이대로도 괜찮지만 조금 더 오래되고 조금 더 예쁜 발색을 위해서는 반짝거리는 바니쉬 코팅제를 발라줄 거예요. 글로스 바니쉬라는 광택제입니다. 원액을 살짝 묻혀서 지금 보기에는 뿌옇지만 다 마르면 반짝거리기는 코팅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색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. 나무에 사용한 마카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.